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예.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661만 건. 놀라지도 않아. 네. 놀라지도 않아. 660만 건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원래 한 25, 6만 하는 거예요. 원래 일주일에 네네네. 주 단위로. 근데 워낙에 이제 최근 들어서 크게 늘다 보니까 예, 전주 그러니까 3월 마지막 대주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나마. 네. 네. 그래서 661만 건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에는 665만 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네. 아니고 정리를 해 보니까 전산 막 이렇게 막 너무 이제 폭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87만 건이었대 그나마 이게 보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한 30만 건 정도 줄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한 20만 건 이상 줄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330만 건, 3월 셋째 주에 330만 건, 그리고 넷째 주에 687만 건, 네. 그리고 지난 주에 661만 건이니까 계산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다 합친 실업자가 생긴 거예요. 아하. 서울하고 부산, 네, 대구. 서울, 부산, 대구 다 합쳐도 이거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금융권의 위기였다면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는 메인스트리트, 진짜 실물 경제의 위기라는 걸 제가 체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까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미국 기준으로 지난 2월까지 최근 1년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월 평균 21만 6천 건 정도였으니까 이게 몇 배냐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네. 1967년에 처음으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집계를 했는데 그때 이후에 당연히 사상 최대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3일에 발표한 3월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가 70만 1000개가 이제 감소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3주간에 300만 대, 600만 대 두 번 이 정도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실업률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이 환산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13에서 14%까지 실업률이 실제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어제 했고요. 미국의 실업률이 2월에 3.5%에 3월에 4.4%로 0.9% 높아진 상태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숫자다. 그래서 대체로 월가 그리고 미국의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한 20%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실업률이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GDP가 2분기에 최소한 30% 정도 역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도 어제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 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는 미국 상황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아마 이 실업수당 청구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네. 결국 연준이 2조 달러의 유동성을 파격적으로 예. 공급하기로 한 것 같고요. 2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예, 2,800조. 와. 이제 어느 정도 금인 줄 아시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죠? 우리 한 해 예산이 520 예, 500조 예. 반 정도 되니까 525. 예, 뭐 증가 폭을 감안하더라도 네. 한 5년치 우리 정부 예산만큼 푼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얼마만큼 할 건지에 대해서 어제 성명이 나왔는데 어제 네. 가장 큰 뉴스는 뭐냐면 회사채 산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 회사채가 우량 회사채라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아, 투자 등급에. 예. 네. 그래서 어제는 일부 투기 등급 회사채, 우리가 정크펀드라고 하죠. 여기다가 상업용 주택 저당 증권 CMBS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더 파격적인 거는 CLO라는 CLO는 뭐예요? 대출 채권 담보 부증권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collateralized 그러니까 담보를 담보화. collateralized 하니까 담보를 막힌다. 콜라를 몇 번 하시는 겁니까? 아, 어제 12시까지 했잖아요. 아, 시간이 알겠습니다. 론 뭐죠? 론은 대출. 이제 그렇죠. 대출이고 네.
이쪽으로 치면 저쪽에서는 여신이고 이쪽은 대출이 네, 대출을 네. 받은 거 그러죠. 오브리게이션이라는 건 의무라는 뜻이잖아요. 오브리게이션. 네. 근데 이제 야 증권인데 그 시큐리티나 뭐 이런 걸 노트나 이런 걸 써야지 왜 오블리게이션이라고 쓰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더 큰 광의의 의미입니다. 아 어쨌든 내 의무를 수행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게 여기는 이제 증권화할 수도 있고 사적 계약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CLO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한 그 것들을 이 담보로 해서 네. 또 증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을 CLO라고 하는데 네. 이 CLO까지도 연준에서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어제 이 시간에 김일구 상무께서 야 이게 양적 완화냐 아니냐 가지고 2주 동안 계속 그 저도 반대쪽에서 이제 질문을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만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게 나온 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유통시장에서 사고 프라이머리 시장에서 사고 그러니까 저 발행시장에서 사고 네.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에서 산다. 그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게 유통시장에서도 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사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을 그냥 론으로 해석할 수 있냐 랜딩으로만 해석할 수 있느냐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나온 뉴스는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가 크레딧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매입하는 증권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금 투여를 한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어제 장에도 이런 이제 어제 심야에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면 이름을 다 알만한 분들이 와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참 인상에 남는 그 SNS 글은 뭐냐면 하나 남았네 이제 하나. 하나가 뭐예요? 하나만 사면 되네. 뭐요? 뭘까요? 주식? 예. 네. 이제 연준이 주식 사면 끝나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앞서간다는 겁니다. 원래는 회사채만 사면 끝난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량해서 이제 정크본드까지 사죠. 그 다음 기대가 뭐예요? 이제 뭐 주식 사면 되겠네. 실제로 주식 사는 데가 있죠. 일본. 예. 네. 네. 그러니까 연준은 못 살 거 있냐 이렇게 또 그리고 ETF를 사고 있거든요. ETF. 예를 들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사니까 네. ETF는 주식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 주식시장에 무슨 못 살 게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도 과감하게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 메인스트리트의 위기가 왔는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해서 뭔가 인조이하려는 그런 강한 느낌이 이제 드는 네. 거죠. 그래서 향후 주까지. 근데 주식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조치의 기대보다는 조금 덜 올랐어요. 1%대 그리고 나스닥은 1%가 채 안 되게 올랐는데 과연 오늘 김영익 박사님을 모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연준의 조치 그리고 반등을 한 반 이상 한 상태에서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한번 김 박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자 그리고 어제 ETF 관련 원유 ETF 네. 관련된 저희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 워낙 요즘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오늘 세 번째 뉴스도 관련 뉴스입니다. 금감원이 원유 ETF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아마 발령한 모양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라 이런 거죠, 소비자들, 투자자들. 이게 이제 저 금감원에서 네.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 조심하라 그러면 거래소가 움직여요. 뭐 거래를 정지한다든지 거래 행태를 바꾼다든지 네네. 이걸 동시에 이제 하게 되는데 ETN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원유 ETN도 레버리지 ETN. 네. 그러니까 두 배짜리 이런 것들 이제 괴리율이 워낙 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소비자에 대한 경보는 금융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금감원이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이제 나눠서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의보다는 경고가 경고보다는 위험이 더 강한 이제 메시지가 되는데 그 위험 맨 3단계 끝에서 이제 그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ETN이라는 게 워낙 이제 기초 자산, 네. 원유 선물 가격하고 레버리지 ETN 가격이 워낙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만약에 어제도 유가가요. 장중에 한 10% 오르다가 장 후반에 마이너스 9%가 됐거든요. 어제 아마 원유 선물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전화 엄청 받으실 겁니다.
네? 뭐죠? 아, 뭐 좀 먹었냐고. 마진콜, 마진콜. 먹은 게 아니죠. 아. 멈췄으면은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가 두 배, 세 배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선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상황이 되면은 이 ETN은 안 그래도 폭락하는데 괴리율이 뭐 지금 보면 어떤 괴리율은 75.97까지도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예, 휴지 조각까지는 아니래도 뭐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지하기에서 거래소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일정 수준의 괴리율이 발생한 ETN은 예, 그 5일 이상 이렇게 되면은 거래 일단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네. 오는 13일부터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ETN은요 체결 방식을 기본 접속 지금은 어떻게 되니까 사자 팔자에서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답니다. 단일가 매매. 그러니까 30분 동안 쭉 사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 쭉 받아서 30분에 한 번씩만 체결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 미국에서 원유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선택을 그만큼 못하게 하는 거고 그마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거래 정지를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어디까지 거래 정지를 하냐면 거래소가 괴리율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날까지 무기한 거래 정지를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루 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루 정지,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래소에서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날까지 네. 거래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ETN 투자, 레버리지 ETN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저희가 어제도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프로가 진행을 한 이유가 네. 우리라도 충분히 그걸 설명해드리고 예, 좀 위험을 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제 이제 방송 내용 아마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보셨던 분들이 네. 몇몇 분이 이제 방송은 이제 굉장히 다 좋았는데 네. 초반에 뭐 유동성 공급자들이 네. 뭐 유동성 공급을 왜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제 그걸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김찬영 팀장이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네. 난감해하는 설명이 약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ETN은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증권회사죠. 네. 증권회사가 이제 ETN을 더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저희 또 알아보고 김찬영 부장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 증권사별로 ETN 발행 한도 캡이 씌워져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몰릴 줄 몰랐던 거예요. 네. 뭐 거래량이 뭐 500배, 600배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 당국하고 뭐 거래소하고 상의를 해서 이 캡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보니까 네. 이 발행 한도를 올리는 일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캡을 늘리는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걸 승인을 해야 그렇죠. 되는 네. 그렇죠.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과정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대응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면 네. 그나마 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LP의 어떤 시장 조성이 그나마 좀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김찬영 부장의 얘기고 저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풀리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지 이제 그냥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마켓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조금 미진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네. 우리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갖고 네. 참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원자재 투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자재 장기 투자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네. 예, 이건 거의 이제 기업의 가치가 있는 투자는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 기초 자산의 변화에 이제 연동해서 네. 일종의 스페큘레이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어젯밤에 10% 오르는 게 -9%까지도 빠지는 거 한번 보셨을 텐데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ETN 관련된 소식도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어제 저녁 방송 한번 네. 다시 돌려보시기 하시면 굉장히 그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